뚫어낼 수 있을까요? 박지원, 손동현, 그리고 얼리 크로스, 키퍼가 잡아냅니다. 김동진 키퍼, 현재 한국어 사이버웨드의 수군장입니다. 손동현 키퍼가, 손동현 선수가 이번에 크로스 중앙을 겨냥해봤는데요, 김동진 골키퍼가 한 발 앞서서, 이번에는 동이대의 공격입니다. 왼쪽, 이쪽 한 번 쫓고 박스 부근 안쪽에서 슈팅! 키퍼 정면. 양팀 한 번씩 유미한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왼쪽에서 공격 작업을 진행해왔던 동이대, 한번 슈팅까지 노려봤는데요. 치 동이대가 찾아옵니다. 화려한 턴, 이석 그대로 중거리 슈팅!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정지원의 슈팅이었습니다. 왼쪽 혼전 상황에서 공을 차지해냈던 이인우가 한번 왼발 중거리 슈팅으로 활로를 찾아봤습니다.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양팀 0-0. 사이버한국 외국 들어낼지.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양팀 진영 바꿨습니다. 화면 왼쪽에 사이버한국 외대, 오른쪽이 동의대학교입니다. 수비 헤더, 헤더 그대로 연결됐습니다. 그대로 오른발 벗어납니다. 김민창의 오른발 슈팅, 왼쪽으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헤딩 경합 상황에서 이 공이 김민창 앞쪽으로 떨어졌고, 김민창의 오른발 강한 슈팅을 시도해봤지만 살짝 벗어났습니다. 냅니다. 세컨 볼 전종현에게, 전종현의 왼 오른발 슈팅은 굴절되면서 키퍼 정면으로 갔습니다. 한번 사이버웨드의 골문을 노려봤던 전종현, 전종현의 슈팅이 정미, 이한선에게, 이한선의 왼발로 찍어찹니다. 손동현 크로스, 아, 왼발에 제대로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우민 선수의 왼발 슈팅,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이한선의 한 번의 로빙 패스가 손동현 선수에게까지 이어졌고, 손동현 선수의 크로스가 유세종, 이한선 그대로 중거리, 한번 과감하게 슈팅을 노려봤던 이한선이었습니다. 오늘 왼쪽 스토퍼로 나와서 빌드업 작업을 진행해 나가봤는데요, 본인의 강점인 왼발 킥을 토대로 중거리 슈팅을 가져가 봤습니다. 됩니다. 이렇게 주심의 휘슬, 약속의 땅 통영 제59회 충계대학연맹전 한산대첩기 16강 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교와 동의대학교의 승부. 전후반 이한선 왼발로 준비합니다. 이한선 성공입니다. 김민창 그대로 오른발 중앙을 꿰뚫, 유세종 되는 순간 정성현, 키퍼 김동진, 이인우, 오! 막아버립니다. 김동진, 이번에도 김동진입니다. 최은빈 오른발 들어간, 종료되는데요, 박현진 들어갑니다. 막히는 순간 김민갑 들어갑니다. 경기 끝. 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교가 승부차기 승부 끝에 동의대학교를 꺾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정말 오늘 경기 정말 쉽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양팀 공격 찬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